예, 먼저 제 비전 발표를 하기 전에 잠깐만 좀 주목해 주십시오. 사실 제가 좀 사이가 서먹서먹한 걸 잘 못 견디는 성격이라서 어제 오후부터 오늘 오전까지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소회를 밝히고 제 비전을 밝히는 순서대로 하겠습니다. 사실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어저께 오후에 그 안철수 후보께서 본인이 야권 단일 후보가 되셔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입장문을 내셨길래 거기에 균형을 맞춘다는 취지에서 제가 좀 저는 길이를 좀 짧게는 했었는데 제가 표현이 좀 너무 직설적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서로 좀 조금은 국민 여러분들이 지켜보시기에 걱정하실 만한 상황이 빚어졌는데요. 안철수 부님 죄송합니다. 제가 사과드리겠고요. 국민 여러분 믿어주십시오. 저희들의 단일화 의지는 정말 굳다. 더 이상 서로 이렇게 날선 공방은 적어도 안철수 후보님과 저 사이에는 더 이상 없을 것이다 하는 제 각오를 먼저 밝히고 그리고 비전 발표 시작하겠습니다.